일과일률 한번 보도록 하자. 일과일률 지금 너네 중학교 이거 얼만큼 배웠냐? 구르레까지 배웠어요? 자, 구르레를 배운다라는 가정하에 좀 빨리 한번 나가고 문제로 바로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 풀을 거예요 오늘. 자, 저희 친구는 이거 잘 보세요. 알았지? 눈깔에다 힘주고. 과학에서 1은 뭐예요? 여기서 1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문제의 함정으로 잘 나와요. 과학에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안 하면 그냥 힘만 줬어. 물체에다가 힘만 줬어. 그러면 일한 걸까? 이 조건이 다 돼야 돼. 알았죠? 원장님이 어저께 김장 너무 힘들더라. 아,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아우, 너무 힘들어요. 자, 힘과 이동거리, 한일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 이동거리, 그 다음에 한일.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한일은 물체의 모의 이동거리에 비례한대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같을 때는 한일은 물체의 작용한 힘에 또 비례한대요. 이동거리에 비례도 하고 한 작용한 힘에도 비례를 하고. 그 말은 뭐예요? 1이 뭐예요? 공식을 보면 알 거예요. 힘이 커지면 1이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요? 커지죠? 비례하죠? 또 이동거리가 커지면 1이 커지겠어요? 한 1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져요. 그래, 이 공식만 보면은 아, 1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서 이런 말이 이 공식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한 일의 양은 작용한 힘, 작용한 힘의 크기랑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근데 이동거리, 여기서 말하는 이동거리는 뭐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같은 됐다. 물체를 밀거나 수평으로 올릴 때, 수평면에서 물체를 밀 때, 들어 올릴 때, 그죠? 물체의 한 일은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래요.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여기 있던 걸 이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그거래요. 그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에서 일이 빵인 경우,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 일부 중학교는 1학기 때 여기를 봤어요.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나오죠. 어렵게 나오죠? 헷갈리게 나와요. 벽을 밀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뭐 때문에 그래? 벽이,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거리가 빵이기 때문에, 저쪽 하나 공식에서 이동거리가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위를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을 땐 이동거리가 빵이라서 그래요. 이번에는 힘이, 이쪽 힘이 이게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드라이 아이스 통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드라이 아이스 통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 통은 마찰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드라이 아이스 통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은 작용한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따라서 이동거리는 있으나 작용한 힘이 없어서 0은 0이래요. 알았지? 요게 0이라는 거야, 요게. 알았죠? 스케이트를 타고, 뭐 그런 경우일 거야. 마찰력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계속 이 새끼가 발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발로 이렇게 미는 거 말고 가만히 가는 거 있잖아. 등속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 그 경우를 하는 거야. 힘을 안 줬잖아. 그지? 힘을 안 줬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거는 뭐겠어? 여기서 꼭 뭐라고 그랬어? 힘의 방향으로라고 그랬지?
힘의 방향으로. 근데 힘하고 이동 방향이 반대래. 알았죠? 그래서 수직인 경우 얘도 빵이에요. 이동 거리가 반드시 이걸로만 나와야 돼. 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인공위성이 지구 돌고 있을 경우,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률 볼게요. 일률.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에요. 단위 시간. 아까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일률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률의 단위는 그죠? 와트, 킬로와트를 사용해요. 와트는 1초 동안 일주일에 일을 할 때의 일률이래요. 그죠? 여기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0N이에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4m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수레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150이에요. 뉴튼이에요. 이 수레를 이동시키는데 드는 힘, 그 다음에 수레의 한 일을 그죠? 옳게 짝지은 것은 이래요. 우리 옆에 한번 참고해 볼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힘하고 한 일의 양을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물체의 한 일과 물체를 미는 힘 맞죠? 그죠? 이두 개를 각각 구하래요. 한 일은 거기 마찰력의 크기가 지금 있어요? 150N이라고 거기 써 있죠? 150N이라고 써 있죠? 이동 거리는 얼만큼? 4m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곱하시면 되고요. 한 일은 그러면 이게 뭐가 되지? 600이 되죠? 600. 그죠? 600줄이 돼요. 600줄. 그러면 600줄은 1번하고 3번이 있네요. 힘은요? 물체를 미는 힘은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랑 똑같다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찰력의 크기 물체가 받는 거 150이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 미는 힘은 마찰력의 크기랑 같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수평면에서 20N짜리 물체를 4m만큼 이동시켰어요. 마찰력의 크기가 15N일 때한 일의 양은 뭐냐? 한 일의 양은 뭐냐? 한 일은 마찰력의 크기 15 곱하기, 그죠? 뭐예요? 이동거리가 4m. 이거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뭐예요? 60. 그렇죠. 오, 우리 친구, 요, 잘하는데? 그죠? 역시.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일을 하는 경우, 일이, 그지, 뭐예요? 일이 0인 경우, 그죠? 일이 0인 경우,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무게가 이거를 바닥에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들고 있는 중이야. 그지? 들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죠? 0이죠? 가방 안 움직였잖아. 공중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지?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동거리가 0인 거야.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안 움직였으면 이동거리가 0인 거죠? 과학에서 0인 거죠? 또 뭐예요? 이동거리가 0인 것도 있지만 힘이 0인 거.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얼음판에서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이래. 맞아요? 힘을 안 줬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이 0이라는 소리예요. 힘이 0이라는 거. 알았지?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드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하나가 0인 거예요.
그다음이 무게가 100뉴턴짜리 이 상자를 들고 걸어갔대요. 어떤 사람이 상자를 그죠? 이런 상자를 들고 그죠? 걸어갔어요. 그죠?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갔어요. 너 힘은 어떻게 주냐? 이 상자에다 힘 어떻게 줘? 위로 줘야 되지? 위로 줬는데 이 상자는 어디로 갔어? 엎으로 갔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동거리는 무슨, 뭐를 얘기하는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힘과 수직으로잖아. 위로 힘 줬는데 앞으로 간거 아니야. 그지? 안 된다며. 이런 거는. 그지?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배웠잖아. 이동거리가인 경우, 이거인 경우.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가는 건 그저 뭐에 해당이 돼? 이동거리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지? 맞아? 근데 우리는 세 개로 했지. 이동거리가 빵인 경우, 작용한 힘이 0인 경우, 또 하나는 수직인 경우였잖아. 그지? 수직인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공위성도 뭐야? 중력이 잡아다니죠? 그죠? 근데 이 새끼는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안 떨어지고. 수직으로, 그지?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지? 수직으로. 들고, 그니까 뭐야,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거랑, 그지? 인공위성이 이렇게 가는 거랑 둘다 수직인 경우에요. 그래서 수직인 경우에요, 이거는요. 그죠? 수직인 경우에요. 그죠?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거, 뻑큐 표시, 그지? 자, 근데 이거는 무게가 있다만한 거를 2층까지, 1층에서 2층으로 힘을 위로 준거 맞지, 그지? 맞잖아. 위로 갔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1을 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과학에서의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는 뭐냐? 1번. 야, 아니구나. 벽이 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말안 했잖아, 그지? 아닌 경우였구나. 2번인가? 일단은 2번은 그죠? 책상을 교실 뒤로, 뒤쪽으로 힘을 줘서 뒤로 이동을 한 거라서 이건 일을 한게 맞죠? 근데 1번은 확실히 벽이 움직이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리고 들고 걸어가는 거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지우개에다가 실을 매서 돌리는 것도 인공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지? 돌아가는 거니까. 힘의 방향은 내가 지우개를 실로 잡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돌아가잖아. 그렇지. 얘 들고 서 있는 것도, 그지? 가방은 안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인률하고 걸린 시간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률은요, 그죠? 와트라고 했어요. 와트. 그지? 책상 아래에서 상자 10개를 위로 올리는데, 이 새끼는 10초, 이 새끼는 20초 걸렸대요. 일률의 비는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에요. 1초 동안 한 일하고 2초 동안 한 일하고 같겠어? 비례하겠지? 두 배가 되겠지? 그죠? 똑같은 거야, 요거야. 그죠? 일의 양이 늘어날 거예요. 시간, 일률은 뭐예요? 아, 일률은 뭐예요? 우리 아까 조금 아까 한일 배웠잖아요. 한 일의 양 배웠잖아요. 얘를 뭘로 나눈 거예요?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알았죠?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설명 안 했네. 근데 우리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면서? 그지? 맞죠? 게다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도 가르쳐 준 거예요. 속력은 뭐예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래요.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5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너네들 동생들도 아는 거예요. 속력이 걸린 시간분에 이동 거리인지 헷갈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 곱하기 속력도 뭐랑 마찬가지예요? 일률이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시간하고 그죠? 인류라고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맞아? 맞잖아? 그지? 인류라고 걸린 시간은 일하고는 그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말을 잠깐 잘못했어요. 자, 책상 아래 상자 10개를 올려놓는데 둘다 10개를 올렸죠. 비유도 올려놓고 상징이도 올려놨죠. 그죠? 맞아? 한 일은 어때요? 똑같아. 문제는 이 새끼는 오래 한 거고 얘는 천천히 한 차이야. 근데 일률의 비는 일률은 지금 그한일 분모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4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 일의 양이 같아요. 일률은 걸린 시간하고는 반비례하게 되죠. 그죠? 맞아요. 반비례해요. 지금 걸린 시간이 얜 10초, 20초니까 1대2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얘는 2대1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던 책상을 교실로 옮기는데 이 새끼는 20초, 이 새끼는 1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60초로 환산을 하면 그지? 이건 몇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죠? 시간의 비는 1대 3이니까 일률의 비는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3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만하겠죠? 그죠? 다음에 과학에서 일을 하는 거. 의자를 책상 위로 올려놨어. 땅바닥에 있던 의자를 위로 올렸어. 위로 힘을 줬어. 그지? 그지? 이거 일한 거? 맞지요? 맞죠? 회의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설명했어. 사업 계획서가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말한 거 아니야. 뭔가가 그지? 힘을 이만큼 줘서 그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안 돼.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거 이거 안 돼. 그지? 점검하는 거 이거 뭐 일이 아니야. 눈으로 점검하는 거 이거 안 돼. 그지? 자, 1번만 답이에요. 50뉴턴짜리를 갖다가 30뉴턴의 힘으로 2미터만큼 이동했어요. 우리 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따만큼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힘과 2m 곱하기 그죠? 2m 곱하기 30N이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줄이 될 거예요. 2번. 똑바로 봐. 아닌데 물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희가 지우개를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어요. 지우개의 무게는 5N, 지우개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따만큼, 지우개에 작용한 힘은 이따만큼. 연희가 지우개의 한 일을 야. 일의 양은 뭐예요? 조금 아까도 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힘 곱하기 그지 이동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힘은 얼만큼 줬어? 그죠? 10이에요. 10N. 이동 거리는 지우개가 얼만큼? 50cm는 어떻게 하죠? 0.5m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죠? 5N, 아니 5줄이 되죠. 5줄이 되죠. 그렇죠? 일단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써요. 그죠? 항상.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마찰력 나오고 그지? 그러겠죠. 2번?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마찰력이 어디 있어? 아니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하는 경우는 작용한 힘 곱하기 거지. 지금 일단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고요. 이 얘를 써먹으려면 다른 말이 있어야 돼. 그지? 알겠죠?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할 때도 있어. 그지? 일단은 그냥 했어요. 연희가 지우개에 한 일의 양은 저렇게 구하였고요. 중력이 지우개에 한 일 4번? 중력은 이 지우개를 위 밑으로 잡아 당겼겠죠? 아니 중력이 한 일은 이 지우개를 잡아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우개가 중력 방향으로 갔어? 안 갔지? 중력 방향으로는 안 갔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중력의 방향과 지우개의 이동한 방향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쪽 방향으로 안 갔죠?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중력이 지우개의 한 일의 양은 0이 되는 거야. 알았죠? 20N짜리 무게 아니, 무게 20N짜리 상자를 무게 10N짜리 술에 싣고 일정한 속력으로 2m만큼 밀었어요. 술에가 받는 마찰력이 이건데요. 사람이 한 일의 양은 뭐네요? 사람이 한 일의 양. 2번이 자, 요때 지금 써먹는 거예요. 이 마찰력 문제 아까 하던 거 계속 한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한 일은 아무튼 이 새끼들을 갖다가 술에든 상자군, 그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어느 정도를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2m가 되는 거야. 근데 힘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땅히 할 그게 없죠? 맞아? 없어요. 지금 없어. 그래서 앞에 다시 보면 잠깐 물체의 한 일은 뭐라고? 수평면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얘가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마찰력의 크기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가 뭐예요?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지? 맞아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할 건데, 우리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지? 한 일이.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가 15N이니까 15N 곱하기 2m 해서 답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마찰력의 크기랑 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마찰력의 이 마찰력의 크기 힘 대신 마찰력의 크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일은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만큼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바닥에 있던 걸. 그치? 빵미터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힘은 얼만큼 줬고 한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일의 양은 뭐라고요? 힘하고 이동 거리를 곱해주시면 돼요. 힘을 위에 앞에 다시 볼게요. 아까 이 얼굴을. 여기에서 또 나온 게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린 높이는 뭐에 해당이 돼요? 뭐에 해당이 돼요?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여기도 힘이 있어요. 힘을 줬는데 힘이 뭐랑 또 같아요? 물체의 무게랑도 같아요. 또 아까는 힘 대신, 그지? 힘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마찰력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힘 대신 뭐가 들어와요? 무게가 들어와요.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무게가 힘이랑 같으니까. 마찰력이 힘이랑 같으니까. 알았죠? 똑같죠? 그죠? 아, 힘 대신 마찰력도 들어오고 무게도 들어오는구나. 힘 대신, 그죠? 이 별 한번 볼게요. 물체 무게가 어디 있어? 자, 물체의 무게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래요.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 된대요. 암기하세요.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다. 알았지?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다. 다시 한번, 여기선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겠지만, 그죠? 무게가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게가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100N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될 거예요. 그만하죠? 화분을 위로 올렸어요. 1이 나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그랬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우리 힘 대신 무게가 들어오려고 하나 보죠? 맞아요? 무게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무게랑 질량은 틀리죠? 무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게가? 무게가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맞아?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일인데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94죠? 맞아? 294 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동거리가 1.5니까 여기다 1.5 놓고 요 계산하면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있잖아. 계산해 보자. 자, 어떻게 좀 잘해줬다고 생각할까? 우변에 질량만 남겨놓고 제 10분의 98로 놓을게요. 되지? 맞아? 10분의 98 곱하기 10분의 15가 되겠죠. 맞아? 맞아? 이동거리죠. 질량이죠. 자, 양변의 역수를 저쪽으로 다 곱해줄 거예요. 그죠? 곱해줄 거예요. 294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 98분의 10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15분의 15가 되는 거, 아니, 15분의 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봐.
5학년 과정을 잘, 그죠? 294 곱하기 100, 그죠? 나누기 분모에 뭐 있었어? 98 곱하기. 전 다 곱한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누기 98 하고, 또 나누기 15 하자고? 20이죠, 아무튼. 그지? 20kg.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무게가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그지? 무게가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무게가 있으면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로 한다고. 왜?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린 거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응? 아까 이, 힘 대신 마찰력도 들어왔고 힘 대신 무게도 들어오고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 그지? 써야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변형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잊지 말고.